강원 횡성군의 한 한우 농가에 방역 요원들이 출입 금지 팻말을 설치합니다. 이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소 한 마리에서 럼피스킨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와서 좀 봐달라 이랬는데 원장님이 그냥 보시고 의심이 들어서 좀 심하면은 이제 농이 나오고 염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축사엔 100여 마리의 소가 있는데 방역당국은 증상이 나타난 축사동에서 사육한 소 43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기에는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미 감염된 개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임상관찰 먼저 철저히 해주시고. 주변 축산 농가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명품 한우의 고장으로 유명한 횡성에서는 1,300여 가구가 62,100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횡성을 포함해 오늘 경기 연천군과 경기 김포시에서도 확진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모두 42건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5건을 추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지역은 충남,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대 소사육지인 경북과 전남까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총력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이 지역까지 뚫린다면 소고기 수급과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긴급 백신 접종 대상 25만 4천 마리 가운데 21만 7천 마리에 대한 접종을 마친 상황. 당국은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소농장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농가는 전국에 34곳. 최초 발견지인 충남 서산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 260km 떨어진 강원도 양구에 이어 어제 전북 부안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에서 10km 반경 안 농가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총 400만 두분의 백신을 국내로 긴급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127만 마리분을 도입하고 이달 말까지 273만 마리분을 들여와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소농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역 강화는 최대 소 사육지인 경북, 전남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육 중인 한우와 젖소 등의 57%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몰려 있어 이 지역을 지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으로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가 줄면서 그제 기준 한우 평균 도매가는 킬로그램당 2만 53원으로 전주 대비 10%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물량이 반 정도는 줄었는데 구역을 막아놔서 일단 소를 도축하면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상인들은 혹시나 소비 감소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납품은 해야 되는데 소는 없으니까 조금 비싸게라도 살 수밖에 없어. 손님이 안 올까 봐 걱정이에요. 아직은 단기 수급 불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지만 전국 확산으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소매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소를 키우는 농장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출입금지 팻말 뒤로는 방역 요원들이 분주히 오고 갑니다. 한우 148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 법정 가축 전염병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전북에서 첫 확진 사례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148마리에 대해서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 반경 10km 안에 있는 천여 농가의 소 5만 5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백신을 해야 되는 지역이 부안군, 정읍시, 김제시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을 수령해서 앞으로 3일 이내에 완료토록. 부근의 농가들에 대해선 한 달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농가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인 방문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었지만 럼피스킨병이 목이나 파리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아침에 살충제 다 뿌리고 주변 소독 다 하고 막 지금 오전 내동 좀 소독한 것 같아요.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3주가 소요되는 상황. 전라북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을 확대하고 부근 농가들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